첫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험은 많은 것을 남긴다. 그렇죠. 뭔가를 처음 했을 때의 그 기억은 진짜 강렬하죠. 네. 바다 처음 봤을 때, 그게 바다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네네네. 어차피 그쪽에 있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바다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조금 육지 사람이라 좀 오래 남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그것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뭐였냐면 평야를 봤을 때였어요. 평야를 봤을 때? 저는 호주 갔을 때? 이쪽에 다 있었거든요. 강원도, 뭐 안동, 뭐 대구, 부산 눈 돌리면 전부 다 산이죠. 산이었어요. 네. 근데 산이 없는 곳을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요. 그게 호주였나요? 아니요, 저는 전주였어요. 전주. 그렇죠. 이게 또 우리 호남 지방에는 네, 또 그쪽이었어요. 평야가 있으니까. 저 끝까지 산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평선이 보이는. 네, 좀 놀랐어요. 네, 그렇죠. 네, 호남 평야. 네,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들. 맞아요. 그 첫 경험. 전 먹는 것에 대한 그 첫 경험이 굉장히 강렬한 것들이 많았는데 처음으로 햄버거 먹어봤을 때. 아, 진짜 그 저는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 처음으로 딱 먹었을 때 머릿속에서 종이 땡. 아, 밀크쉐이크 딱 먹었을 때 종이 또 여기서 땡. 아, 그런 거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어떤 외식이 되게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먹는 것과 밖에서 먹는 게 굉장히 달랐잖아요. 맞아요. 지금이야 뭐 배달에 뭐 워낙에 그렇죠. 뭐 많으니까 어디서든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엔 짜장면 먹거나 맞아요. 햄버거 먹거나 피자 먹거나 이러려면은 무조건 특별한 날에 맞아요. 이벤트처럼 먹었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피자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피자 이제 그 전까지 외식이라고 하면 짜장면, 햄버거였어요. 근데 피자 처음 먹은 거예요. 처음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클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피클을 처음 먹은 거야. 그래서 가서 좀 오이지 좀 넣어주세요. 아, 오이지. 아, 네.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네. 먹었으니까. 처음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런 뭐 경험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 롯데리아 애들끼리 갔을 때 중학교 때였나? 그 닭다리를 먹고 싶은데 우리가 닭다리 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후라이드 치킨이란 메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다가 보니까 제 이름이 비슷한 게 프렌치 후라이였던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닭을 먹고 싶은데 이제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인당 2개씩 닭을 뜯을 생각에 1인당 콜라 한 잔에 프렌치 후라이만 2개씩 시킨 거예요. 5명이서. 그래서 프렌치 후라이 10개랑 콜라 5잔. 그래서 애들이 망연자실해갖고 역시 우린 강원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렇지. 여 앞에다가 이렇게 감자만 산처럼 쌓아놓고 슬퍼하며 먹었다는. 아. 이 첫 경험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강렬한 만큼 첫 경험이 잘못됐을 때 그 트라우마도 상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경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맛있는 데 가서 먹어라. 맞아요, 안 먹어본 중요해요. 음식은 유명한 데 가서 먹어라.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안 쳐본 브랜드는 그 중에서 이제 고급 모델을 쳐봐라. 이런 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깁슨 처음 했을 때 깁슨 커스텀샵 중에서 그래도 많이 검증되고 대중적으로 인정받았던 모델로 입문을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우리가 깁슨의 그런 팔러. 텅텅거리는 팔러 LG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에다가 굉장히 마감도 러프했었던 그때 맞아요. 그 시절에 마니악한 깁슨 감성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깁슨을 다시 좋아하게 되는데 10년 세월이 걸렸잖아요. 맞아요. 이게 첫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럼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새학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3월 달에 또 첫 단추 잘 끼우시고 친구들과 또 좋은 또 관계를 맺으시고 하는데 3월 달에 또 이 집중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첫 경험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미 그 첫 경험은 좀 망했지만 이미 극복한 브랜드 그렇죠. 깁슨. 근데 오히려 이런 거 있어요. 좋아요. 망한 첫 경험에서 좋아하는 걸로 극복하게 되잖아요. 네. 이러면 되게 단단한 어떤 그렇죠. 그 신뢰가 생깁니다. 그렇죠. 믿음이 네. 딱. 좋아요. 오늘은 깁슨 J55 모델입니다. 좋아요. 예전에 저희가 1939 J55 히스토리 컬렉션에서 2021년에 다뤘던 모델이 있었는데 이때는 귀로 듣는 필름 영화 유쾌한 노신사 약간 그 빈티지한 감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9.0, 8.5 나왔고 또 39 J55를 스쿼드로 했던 2023년 7월에 했었던 리뷰가 있는데 이때는 리메이크 전쟁 영화 그리고 벌크업 매버릭 약간 그때 한참 이제 저희가 그 뭐 매버릭에 대한 뭐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뭐 벌크업 매버릭 리메이크 전쟁 영화 80.5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필름 영화 옛날 감성 좀 약간 흑백 빈티지 근데 그걸 좀 약간 리메이크 리마스터
그렇죠. 거기다 이제 피지컬도 좋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 80.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모델입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682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3cm, 무게는 1.89kg, 두께는 118mm, 구프레트 뚫레는 81mm입니다. 라운드 숄더 어드밴스드 점버 쉐입이고요. 상판은 서멀리에이지드 레드 스프루스 탑, 축구판의 마호가니, 피니쉬는 신 피니쉬 니트로셀룰로스 VO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히스토릭 AJ 넥, 헤드머신은 오픈백 크림 버튼입니다. 네, 너트는 본넛의 44.95mm, 좀 핑거 스타일에 적합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 012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그리고 스케일은 648mm고요. 프렛은 19 레전드 와이어 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없어요. 브릿지는 머스테쉬 코수염입니다. 인레이가 없고요. 브릿지 핀은 본 재질 사용하고 있네요. 컬러는 페이디드 빈티지 선버스트 색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호가니를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운드 자체가 좀 오밀조밀하고 디테일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피지컬도 좋지만 마호가니의 좀 그런 매력적인 세부적인 그런 사운드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죠? 좋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드렸던 한줄평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유쾌한 노신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빈티지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이분이 그냥 단순히 점잖고 그냥 뭐랄까 고풍스러운 느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쾌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되게 수다스러우면서도 재미있는 느낌에 그래서 사운드들이 그런 좀 뭐랄까 밝고 유쾌한 느낌들이 많이 나죠.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너무 그죠? 좋습니다. 퍼커시브한 그 영역에서의 EQ 대역이 이 하이 쪽이 굉장히 이렇게 찰랄랄랄랄 이렇게 잘 살아 있으면서 아주 디테일한 이게 별가루는 아닌데 네, 별가루는 하이, 아니에요. 네. 하이 때가 이렇게 딱 살아 있죠. 네. 돌가루? 뭔가 어쨌든 뭐. 투박하지만 오밀조밀한 맞아, 재미가 맞아. 있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 평화로우면서도 유쾌한 느낌이 계속해서 묻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호가니의 감성은 이런 영역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라인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때요? 이런 게 바로 귀로 듣는 필름 영화 딱 감성이죠. 네. 근데
귀로 듣는 필름 영화인데 리마스터는 한번 했어. 좋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예요.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드디어 나왔죠. 새벽 산책.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새벽 산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올게요. 뿅. 네, 노래가 얹어지면 전혀 다른 노래. 네, 항상 정은 밴드 노래는 두 번 감상한다는 얘기가 있죠. 네, 흠영의 기타로 한번 감상하고 노래가 들어가면은 다른 곡으로 또 한번 감상하게 그렇죠. 되고. 네, 새벽 산책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우가 인트를 줬는데요. 네. 이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리마스터 주말의 명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쾌한 노신사 아이폰 구입 이렇게. 좋네. 좀 더 세련되고 모던해진 그런 감성. 네. 유쾌한 노신사인데 뭐 앱도 뭐 너무 잘 쓰시는 거야. 이거 세환쌤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 제가 되게 재미있는 뭐 실험이라고 하면 좀 웃기기는 하지만 이 친한 어르신들, 우리 뭐 가족 친지들을 대상으로 약간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면서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이거 확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의 특유의 손동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하세요. 아,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꼭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세대가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검지 중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네, 맞아요. 이렇게 검지 중지로 하는 게 이걸로 스크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요거 아니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검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뭘까요 이게 이유가? 제 생각 저의 생각에는 엄지를 많이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엄지를 처음, 많이 쓰셔갖고 이렇게. 그렇죠. 옛날 핸드폰 같은 게 엄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썼잖아.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걸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진영이 왜 이렇게 하시죠? 아 진영이 이거예요? 저기서 세대가 나눠지네. 오케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 50대부터는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확대 너 확대 이렇게 하지 않아? 쟤는 두 손으로 해. 아 너도 두 손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두 손을 어르신들이 하면 엄지 엄지로 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권우는 검지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좀 특이하네. 특이하시네. 역시 특이해.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리성 15, 디자인 15, 총점 79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리성 16, 디자인 15, 총점 80, 79.5. 지난번에 비해서 1점 내려갔네요. 그냥 이건 뭐 모델별로 조금씩 조금씩 시리얼 넘버별로 느낌 차이가 좀 있어서 80.5, 79.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번 깁슨 커스텀샵 시리즈의 마지막 1942 배너 LG2입니다. 리틀 자이언트죠? 아하. 리틀 자이언트. LG2도 저희가 이제 옛날에 했을 때 팔러 LG 이런 것들 너무 먼저 해가지고 아하.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 작은 바디. 그러니까 첫 경험이 좀 뭐랄까 미묘한 그런 어떤 그렇죠. 불편함이 있었던 그런 네, 모델인데 맞아.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런 선입견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오랜만에 하는 LG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LG2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